카 옥션. 아, 게임이 저건가? 그 똥차를 그 옥션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 똥차를 이제 내가 이제 개조를 해 가지고 페라리로 둔갑시켜 가지고 파는 그런 건가? 그 아방 구아방 사 가지고 이제 페라리로 만들어 가지고 포르쉐로 만들어서 파는 거지. 아, 오프닝 좋은데?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오, 저거 진짜로 해야 되는 거야? 용접하고 난리났다. 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저 맞선카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 오, 그, 저 샌딩 지금 샌딩 치고 있는 거죠? 어, 오, 도색. 로스 산토스 음악이 너무 섞였다. 카 미카닉 시뮬레이터 2018.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새 게임 그냥 하면 되나? 프로필은 뭐야? 프로필은 새 프로필. 자동 자동맨. 고맙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 아직도 음악이 너무 크지. 호야가 누워 있는 미아에게 와서 얼굴을 들이밀렸을 때 화면 전환되고 왜 미아는 실신에 있었는가? 왜 그런 걸까? 무엇이 일어난 걸까? 디오하기. 자, 환영합니다. 자동맨 일반 모드. 자동형. 자동형.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요. 뭐야? 난 생명체와 어떻게 같이 사는 거야? 나 같으면 진작에 신품사 했어. 아니,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고양이 키워서 호야미야 키워서 멘탈 보존 진짜 잘 했어요. 그냥. 와, 회사 다닐 때 얘도 없었으면 나는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 여보세요. 아, 다녀오세요. 네, 어차피 저 딴 게임 하고 있어서. 갔다 오세요. 딴 게임 하고 있으니까 다녀오세요. 이 게임이 개발사는 탱크 메카닉 시뮬레이터로 개발 중이다. 탱크 박물관 주인이란 설정으로 처박혀 있던 2차 대전 탱크를 배수하는 거란 모양. 오, 진짜 탱크 박물관? 존나 재밌겠는데? 완전 내 취향인데 그거는. 어, 잠깐만. 어, 이거 탱크 박물관 개 재밌을 것 같은데? 어. 그거 막 포도 마음대로 끼우고 이럴 수 있으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막 포 막 세 개 이렇게 달아가지고 개조해가지고 대포 세 개 달고 막 이러면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일반 모드로 일단 해야겠지. 카 미카닉 시뮬레이터 2018. 자, 한글이니까 차근차근히 할 수 있어요. 즐겁게. 인사말. 카 미카닉 시뮬레이터 2018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완전히 언락된 차과 워크샵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확인해보세요. 이 튜토리얼은 차에 탑승해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나가는 방법으로 언제든 끝내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굿락. 타이어 체인저, 휠 밸런서. 타이어를 림에 장착하고 조립된 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한다. 아, 림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잠깐만. 휠 밸런서. 이거는 도구 상자. 더 높은 레벨로 도달할 때 발생하면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 엄청 처음부터 막 그냥 던져 놓고 이게 뭔지 그냥 다 뿌려 놓고 말해 주네. 메인 게이트 지도. 지도 위에서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자동차 테스트를 드라이브를 할 트랙을 선택. 아, 이거 차 내가 조립한 차로 드라이브도 할 수 있어? 괜찮은데?
운전도 할 수 있어? 개좋은데 그러면? 보자.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내 맞선카에서 많이 봤다. 엔진 크레인. 자 엔진 전체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엔진 크레인. 이렇게. 자 엔진 크레인. 소화기. 이거 뭐야? 수리용 벤치. 낡은 부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낡은 부품들을 부품을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벤치. 샤오담을 못했어? 모든 게임이든 그 샤오담만 있으면 갓겜 되는데. 아니야. 이거 딱 보고 아, 엔진 스탠드. 이거는 엔진을 마운트하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 이거 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담배 한번 빡 빨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담배 한번 빨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오일 제거. 사용한 모터 오일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다. 오.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일이 흘러 청소에 부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터 오일을 폐기할 수 있다. 어. 이런 것도 있네. 부품 창고. 현재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저장할 수 있다. 어. 여기는 내 부품을 이제 창고에다 넣을 수 있고. 이거 뭐 하는데? 페인팅샵. 아, 여기는 페인트 할 수 있는 곳. 형이 게임이 GTA 5의 촬영 개조센터 체험 시뮬레이터이지? 맞아요. 그 프랭클린이 차 훔쳐오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차 색칠해가지고 도색해줘가지고 뒷돈 받고 이제 이 게임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무부시. 이거는 뭐야? 나가는 문. 비상문. 아 우리 보라이꾼님 처럼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해볼게요. 인테리어 디테일링 툴킷? 인테리어 부품. 아 뭐 인테리어 부품 뭐야? 가죽 의자 뭐 이런 건가? 그런 거 수리하는 건가? 핸들 이런 거? 자석 휠. 이렇게 배터리 충전기. 이거는 뭐 알고. 컴퓨터 사용하기. 이거 왜 주소 입력이 안 되지? 아 이거 커스텀 주소 입력 안 되나? 자 누들 서치. 아 그냥 샵만 되네요. 자 오케이. 뭐 번호판 메인 상점 이런 부품 같은 거 살 수 있고 상점도 이렇게 잘 돼 있네. 인테리어 상점. 오. 야, 제품 많다. 자, 일단 나가고. 주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파이 메뉴에 주문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원하는 발주를 선택하고 수락하세요. 이게 이제 그건가? 잠깐만. 작업. 자 여기는 컴퓨터 그냥 똑같고 딱히 지금 이게 내가 말하는 그 저 일거리 주문 전환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보자. 딴 데 가보자. 용접기. 차에서 제거할 수 없는 바디 부분을 수리할 수 있다. 용접기. 메인 게이트. 휠 밸런서, 도구 상자. 주차장으로 나가기. 오, 차를 몇 개나 보관하는 거야. 오, 이동 한번 해볼까? 오, 야, 주차장도 돼 있어. 아, 일로는 안 가지. 요. 그래픽이 좀, 바깥, 내 바깥 그래픽이 좀 구지긴 하지만, 일단 날씨는 좋고, 포토보드 차고에 보관하기. 맞선 카버도 좋다고? 됐다. 나가자.
자, 튜토리얼 퍼스트 피니시 테스트 트랙 투 컴플레이트 투들. 일단 차가 일단은 뭐 두 대가 있네요. 이거 튜토리얼이 잠시만. 이거 튜토리얼 하는 게 뭐야? 그냥 차를 수리해야 되는 건가? 시작부터 수리해야 되는 건가? 뭔가 그 미션이 잠깐만 어디 있어? 다 뜯어보자고. 일단은 뚜껑을 열고 길게 누르기 하면은 아예 뜯어버리기. 아 뜯어버리기. 트렁크, 바디, 후미등. 야 이거 엔스 높은 거 봐. 엔진 스탠드. 위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튜토리얼을 끝내기 위해서는 테스트 트랙을 완료하라는데요. 테스트 트랙을. 그러니까 운전을 하라는 그거 아닌가? 잠깐만. 차량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한다. 아, 리프트는 차량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조립 모드? 조립 모드. 아, 이렇게 후방 도어. 이렇게 하면 다 넣은 거고. 스코틀랜드 입국 준비 중이십니까? 그곳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어떤 식으로 차가 이루어져 있는지. 버려진 공항. 오프로드 트랙 안 되고. 테스트 트랙. 엔진을 시작할 수 없대. 엔진 오일이 없대. 아, 이 차를 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네. 엔진 오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엔진 오일은 엔진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자동차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연료 필터, 점화 코일, 오일 충전 플러그. 아니 이런 갓겜을 가지고 자동차 수리 연습하면 맞선카에서 자기도 모르게 샷건 치다 못해 밑에 집에서 올라올 듯 서순불. 잠깐만, 엔진 아까 엔진 오일. 아니 튜토리얼이 무슨 튜토리얼을 안 해줘? 튜토리얼이 뭐 설명해줘야 될 거야.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없으니 엔진 오일을 채워야 합니다. 엔진 오일을 채우려면 일단 본네트를 여세요. 이렇게 후드를 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할 게 있냐고요? 이게 지금 나가려니까 엔진 오일이 없다는데? 봐봐, 나가. 스피드 트랙 안 돼. 테스트 트랙 눌러. 엔진 오일이 없대. 엔진 오일을 그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 여기 넣는 거 아니야. 오일 여기 충전 플러그 여기 넣는 거 아니야. 이거에다가 제거. 오케이. 아 이렇게 딱 넣으면 되네.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어디까지 넣어야 돼 이거. 너무 많이 넣었나? 됐다. 됐다. 닫아. 탑승. 차에 탑승. 탑승은 없나? 일단 나가보자. 자, 됐다. 엔진 오일이 이제 꽉 찼으니까 탈 수 있네요. 엔진 오일 확인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 무슨 이상한 거 찔러가지고 꽉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하던데.
그래픽 후자섭 게임 같은데 이건 일하는 것 같네. PTSD 발동된다 의아야. 응. 아니 나 근데 지금 나 지금 있잖아. 이거 맞선카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대. 설명이 없어가지고. 아 맞선카도 어차피 설명 없긴 한데. 자 오. 맞선카를 위해 메카닉이 된 자동. 그 많은 아이언맨 게임을 추천하면 현실에서 자동이 아이언맨 스트레스. 오. 가속도 테스트는 했고 슬랄롬 테스트가 뭐야? 슬랄롬 테스트가 뭐야? 서스펜션 테스트.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서스펜션 좋고요. 브레이크 테스트. 시점 바꾸기가 있다고? 아, 브레이크까지 완벽해. 좋았어. 로드 테스트 달성함. 도전 과제를 달성하였습니다. 뭐야? 꿈이었나? 아, 그 대형 집은 꿈이었나 봐. 아, 원래 우리 집으로 왔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이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큰 데로 가는 그런 건가 보네. 사장이 된 맞선카 럭키엔딩 에플로그로 밖에 안 보여. 형 그럼 핀란드 궁화하면 이름은 야동이야? 야동. 자, 아 이제 이제 작업을 받으면 되겠네요. 자. 자, 잠깐만. 딱 기지개 한번 펴고 일하기 전에. 담배 담배 하나 피고. 작업을 좀 시작해볼까? 자, 전화를 받아가지고. 라디오 채널 변경. 클래식이 있고 드럼 앤 베이스 기계 자동차 과출 킬러 락 라디오. 단과 후 엔진 분해. 아 이게 락 좋다. 아 이영익님 새로운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우리 학교 다닐 때 전자공고 다닐 때 그 학교에 자동차 과가 있었거든. 걔들 진짜 맨날 기름 붙이고 다녔는데. 걔들은 이제 취직은 존나 잘 됐지. 원래 장사 같은 거 하면 진상 손님이 많으니까 러시아식으로다가 고객 대응용 샷건 한자로 사서 벽에 걸어두자. 그러니까 와, 원래 근데 이런 데는 가게에는 총은 있어야 돼요. 잠깐만 보자. 최소 부품으로 수리. 자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대. 이거를 수리해주면 되는 거겠죠. 수리의 바퀴. 아 왔다. 와, 지금 바로 왔다. 오케이. 이거를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다니까 일단은 얘를 다른 위치로 옮기자. 자동차 리프터로 옮겨. 자, 요거를 이제 삑뚜. 개발사가 노잼저스에 들어가기라도 했는지 2015년작에는 되었던 용팔이지시 이번 작에서는 안된다. 노잼. 아 진짜? 안돼? 헐, 그게 돼야 되는데. 잠깐만, 브레이크가 안되면은 어디갔어 전화기. CMS 로머스탱 바츠 같은 전통의 머슬카를 만들려다가 마우스를 붙잡은 내 팔에 머슬만 생겼습니다. 자 브레이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브레이크 성능. 브레이크는 어디있어? 급기 브레이크 펌프 여기있다. 상태 접근성. 브레이크 서버를 제거했다. 토독해 하더니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장착.
여기서 부품 마운트 모드. 아, 이렇게 하면은 다시 장착하는 거. 오케이. 사람이 장기가 안 좋아지면 떼서 제거하든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브레이크를 떼서 그대로 돌려보냅시다. 잠깐만, 이거 브레이크를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어딨어? 이거 서버. 아, 똑같은 거네. 어, 싸구려로 바꿀 수 없네. 싸구려로 바꿀 수 없나? 어, 자, 일단은 자, 바퀴를, 아, 서스펜션 말고 바퀴를 제거해 보자고. 바디 해체 모드. 잠깐 보자. 결함 부품을 발견했습니다. 아, 먼저 이 결함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브레이크 패드, 캘리퍼스 패드, 이게 지금 안 좋네. 아, 이렇게 딱딱딱 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패드. 아니요. 잠깐만. 브레이크 패드랑 캘리퍼는 뭐야? 캘리퍼는 그건가?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 넣으면 후륜에 있나? 이거 차를 더, 잠깐만, 어떻게 들어, 이거? 내리는 건데, 이건? 올려, 다시. 올려! 올려, 올려. 이민 가기 전에 언어부터 배우자 외쳐 빅두. 빅두? 아니 차 안 올라. 왜이래 고장. 야, 우리 집이 고장났어. 차가 고장난게 아니고. 잠깐만, 차고 입구로 다시 갔다가. 제 차는 튜닝 필요 없으니까 조수석에서 민폐 끼치는 여친부터 구해서 장착해주세요. 차를 다시 리프트로 올리고. 아, 우리 하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올려볼게. 됐다. 아, 근데 이게 더 높이 안 올라가. 나 지금 아래쪽을 보고 싶은데. 사용하기. 아, 앞에 거 누르면 올리는 거네. 아이씨. 됐다. 자, 이제 보자. 서스펜션. 브레이크는 어디 있어? 바퀴를 빼야 되나? 부품의 작업하기. 자, 전방 드라이브 엑셀, 브레이크 캘리퍼스 여기 있네. 요거 있네. 요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상태. 여기 있다. 브레이크 캘리퍼. 잠깐만, 요거를 빼고. 오케이, 바이크 빼고. 자, 요 브레이크 디스크. 이게 지금 빨간색이. 잠깐만. 패드. 아까 패드가 안 좋았지? 그러면은 이거를 캘리퍼를 빼고. 캘리퍼를 빼고, 브레이크 패드를 제거. 잠깐만, 이거 새거라고? 잠깐만. 헌게 오는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
체크하라고. 네. 체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닫아. 예스. 아, 이렇게 하고.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 놓고 자동이 하고 있는 일 감기 걸려서 병원 갔더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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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색 표시 나온다. 이건가 본데. 아, 애초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게 녹슨 걸로 나오네. 여기 보니까. 맞지? 요거를 이제 자, 바퀴를 제거할게요. 이렇게. 잉잉잉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뽑아봐야지 이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안쪽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뽑아보고 괜찮으면 다시 박으면 돼. 그 임플란트로. 자,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를 이렇게 제거. 자, 제거하고 이거 패드도 상태가 패드는 패드도 지금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패드 제거. 제거. 아니 디스크 말고 패드. 패드. 제거. 됐다. 됐고 다음에 이쪽도 보자. 요쪽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괜찮다. 그 부품 그 수리하는 거 어딨지? 부품 수리하는 테이블 휠 밸런서 타이어 체인저 잠깐만. 아, 씨발, 사서 써야 되네, 지금. 지금 내가 수리할 수 있는 그게 아니네. 그, 지금 진짜, 지금 나하고 똑같아. 면허도 없는데, 이, 정비소를 차린 거야. 자동차 면허도 없는데, 지금 정비소 차려가지고, 부품 사서 끼워야 돼. 잠깐만. 자, 그러면은, 제가 살 거는 패드 하나 사고 캘리퍼 하나 사면 되죠? 됐다. 아 패드 두 개 사야 되나? 아 패드 하나만 사면 돼. 패드가 두 개가 한 세트로 돼 있더라고. 아니 하나 더 사야 돼. 그래 하나 더 사야 돼. 다른 데도 있어. 하나 더 사야 돼. 됐다. 잠깐만. 그리고 패드가 하나가 나간 데가 어디지? 여기는 아까 멀쩡했고 요거 안 좋은 것 같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를 이제, 자, 바퀴를 제거해봅시다. 와, 그, F1 경주 이런 데서 차 그 정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순식간에 우르르 하면서 막, 우익 하면서 다 빼가지고, 그냥. 자, 이것도 빼고. 아, 이제 그거 안 해? 브레이크 패드 제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장착. 이 게임은 의뢰서에 들어온 부품들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 부품 제외하면 적당히 비용 절감할 줄 아는 성실한 카센터 주인이 됩시다. 바꿔치기요. 바꿔치기 하고 싶은데 안 되나? 장착. 됐고. 아, 이거 브레이크 디스크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거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은 아, 브레이크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서스펜션도 나갔고 타이어도 찌그러졌고 막 썼어? 어? 다 지금 다 맛이 가서 이거 앞바퀴 다 바꿔 아까 차를 바꿔야 돼요. 차를 바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거를 장착 그 캘리퍼를 달고 이제 브레이크 뚜껑을 달아야 되죠. 캘리퍼를 달고 83%짜리를 달아주고 이건 뭐야 실린더까지 같이 달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윙! 아, 윙! 됐고.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좀. 자, 클래식 림을 달아줍시다. 장착. 됐다. 이러면서 고민비는 한 번만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상태가 좀 뭐 이 차에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는데 말이야. 여기다 딱 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를 달고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달고 캘리퍼를 달고
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둑. 님도 달고. 두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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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이제 했어. 자, 캘리퍼 패드 달고 캘리퍼 달고 자, 이렇게 하고 휠 달고 얼마 전에 전이 사장님이 내부 오디오 쪽 커버만 LED 나오는 걸로 바꾸신다고 했다가 스피커 영업당에서 159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자동차 상태. 오케이. 체크. 체크 체크. 오케이. 주문 완료. 이거 딴 거 근데 이런 거만 안 돼? 잠시만. 이거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자동차 상태 이렇게 보내면 안 되나? 아씨 안 되네. 아, 아 진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깐깐하구만. 고객이 좀 깐깐해. 스타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자, 자. 완료, 완료. 자, 주문 완료. 짠. 오케이. 더티 핸드. 손이 더러워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할 일이 끝난 건가? 70달러 벌었다고? 부품 교체해주고, 내가 근데 브레이크랑 그 돈은 내가 냈는데, 그, 하면 70달러면 완전 개손해인가, 이거? 개손해 아니야? 굶어 죽겠는데, 이거? 자. 다음 거. 썩은 부품 팔라고요? 그, 나중에 수리해서 팔면 안 되나? 아, 인건만 70 나온 거야? 아. 그러면은, 브레이크만 바꾸고 70달러면은,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나, 실제로 이거, 면허도 없는데 정비공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하고 와 7만원 받으면 개꿀인데? 뭐야 또 브레이크 또 성능이 좋지 않대. 그래 그래 나 방금 브레이크 한번 고쳐봤으니까 또 받을 수 있죠? 아우 차 녹슨 거 봐. 일단 근데 브레이크만 성능이 안 좋은 거니까 브레이크만 해주면 되겠지? 자 차 리프트를 올리고 그치. 실제로 하면은 모르겠지. 아, 차가, 브레이크가 이상해요가 아니고, 아, 차가 요즘에 잘 안 돼요. 이러면은, 뭐가 문제지? 그거부터 찾아야 되는 것부터 일단. 자, 일단 차 상태를. 브레이크 디스크 환기 패드 캘리퍼. 스핑드던에서 녹슨 거 붙여주고 수리비 챙겼던 티라미수 에디션. 생명의 맛. 그립입니다. 세상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각박해요. 와, 이 상태 봐. 딱 보니까 요거 지금 막갔네, 이거. 상태 보니까 이거 막갔네. 근데 이 카센터 주인은 공임 저렇게 받을만 한 게 나중에 보면 엔진 오버홀도 혼자서 함. 오버홀이라면은, 뭐야, 구멍 넓히는 건가? 와, 씨, 이거 브레이크 녹슨 거 봐. 아니, 씨발, 차를 어떻게 타면은, 와. 어떻게 타면 브레이크가 이렇게 녹슬 수가 있지? 와. 헤드 제거. 환기. 됐고. 잠시만. 환기, 패드, 캘리퍼. 패드는 괜찮았고. 잠깐만, 환기. 따 어딨지? 또 하나 어딨지? 이거 아니고.
융 다이언 선수 메카니틱 팀장 자동. 잠깐만. 어, 방금 이거네. 어, 압박키네. 오케이, 그냥 채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빼고. 아으, 더러운 거 봐라. 아으, 이것도 자, 캘리퍼 빼고. 와, 근데 이거 해보니까 진짜 맞성카가 갓겜이다. 맞성카가 갓겜이다. 이거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리얼 시뮬레이터구만. 잠깐만, 내가 사야 될게. 환기 두 개랑 캘리퍼 패드. 저거 하부가 그냥 녹이 쓴 거죠? 무슨 살해 현장에 있던 차량 아니에요? 피묻은 줄. 캘리퍼랑 패드. 아, 우리 잉시님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립 모드. 부품 마운트. 자, 브레이크 환기. 브레이크 환기 달고. 근데 환기가 이름이 환기 맞아? 저거 환기라고 하니까 되게 더 해야 될 것 같아. 되게 창문 환기해야 될 것 같아. 놀랍게도 연결된 캘리퍼 달고. 부품을 안 빼도 안쪽 부품이 분리 조립이 된다. 자, 힘 달고. 자, 이거 이 게임은 그냥 한번 해보고 치울 것 같다. 그 전에 했던 그 뭐야, 그냥 하우스 플리퍼가 훨씬 나은 것 같네. 게임 처음 하고 타이어 교체하려고 깠던. 하우스 플리퍼는 내 맘대로 집을 할 수 있어서. 뜻이 있더군요. 차량 정비 게임인 줄 알았더니 베이커리였어요. 하초코. 일단 하우스 플리커 정도의 그 자유도였으면 엄청 재밌었을 건데. 그러니까 차를 내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으면은 있는 부품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러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마운트 디스크 환기 달고 브레이크 패드 달고 캘리퍼 달고. 아, 튜닝 할 마음대로 차량 만들 수 있어? 아, 그래가지고 팔 수 있나? 그러면 괜찮겠네. 맞선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타이어 달고. 이거 카센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은 게임이네요. 퇴근하고 꼽해라. 퇴근하고 하고, 아, 출근하고 하고 퇴근하고 하고 브레이크 패드가 하나가 마신 같네. 잠깐만, 어딨지? 이거 아니고 얘다. 아, 이제 좀 적응됐다. 이제 좀 적응됐다. 약간 이제 좀 그거 지금까지는 불법 영업이었는데 이제 그 제대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영업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받는 돈을 가지고 이걸로 번 돈으로 이제 면허 따러 가야겠다. 자, 브레이크 패드 떼고. 자, 여기다가 장착 모드로 브레이크 패드를 달자. 이렇게. 다음에 디스크 달고. 디스크 캘리퍼 달고. 하고 타이어 달고. 됐다. 녹음 못 닦냐고요? 그거는 주문을 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이 들어요. 이거 저 녹 닦아드리면은 그 시간당 15만원씩 받아요. 닦는데. 자, 이거 차 됐고. 이제 보내면 되겠지? 그대로. 오케이, 주문 완료. 띵. 얼마 들어왔어? 200달러 들어왔나? 얼마 들어왔지? 150달러? 와우, 저거 바꿨다고 150달러 받아? 개좋다. 삑뚜 데데데데 삑뚜.
이거 근데 스킬 포인트가 왜 안 올라? 계속 더 많이 해야 되나? 완전 13노가다 게임이네 이거. 진짜. 하우스로 가보자. 자, 그러면 좀 일거리가 없으니까 웹서핑을 좀 하다가 아, 기어박스. ABS 펌프? 이건 뭐지? 인도하길래 정비소하면서 이걸 왜 하냐고 물었더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내 공부? 게임이 아닙니다. 자, 이 차는 1년 반 전에 아들을 위해 구매했어요. 아들은 이 차를 운전하고 가끔 주유하는 것 말고는 딱히 흥미가 없다고 하네요. 기름과 타이어를 확인해 달래요. 오케이. 누적 마일리지 2000km밖에 안 탔네. 자, 자동차의 확인,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뚜두두두두두두. 저는 이게 천재적인 미케닉이기 때문에 딱 그냥 눈으로만 봐도 뭐가 고장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브레이크 캘리퍼와 ABS 펌프와 디스크 브레이크 환기가 고장났네요. 자, ABS 펌프를 그러면은 확인해야겠네요. 자, 얘를, 자, 이제 이동. 리프터를 일단 올리고. 마성파였으면 어디 고장났는지 찾는다고 하루 날렸다. 그니까. 마성카가 진짜 갓게임이다. 자, 올리고. 잠깐만. 환기, 캘리퍼. 환기랑 캘리퍼. 어디가 고장났는지 보면은 알겠죠?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 요거 하나 고장났고. 아, 저쪽에 하나 고장났네. 이거 빼자. 자, 디스크 브레이크, 요거, 패드 빼고. 자, 빼고. 패드 빼고. 환기 빼고. 자, 떼고.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가서. 요것도 제거해야 되고. 아, 요거 제거했고. 반대쪽이, 어디지? 어디가 반대쪽이야? 여기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저 집 디스크에 저 정도 녹슬 정도면은 차체 하체 하부가 다 녹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래쪽이 완전 다 녹슬어야 될 정도 아닌가? 저 정도면은. 이거 브레이크 캘리퍼만 녹슬었어. 뭐지? 됐다. 그리고 이제 부품을 주문해야겠지. 아직 저는 실력이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ABS 펌프 하나 사고. 아, 존나 비싸. $950. 와, 개 비싸네. 다음에 디스크 환기 하나 사고. 뭐였지? 패드 캘리퍼였나? 잠깐만. 캘리퍼. 캘리퍼를 하나 사고. 됐다. 자, 수리를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가 장착 모드 캘리퍼 달고. 바퀴 달고. 근데 이거 너무 게임이 그 저거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저거 못할 것 같은데? 그 마성카 차 조립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진짜 메뉴얼 보고 해야겠다. 이건 진짜 친절해. 그냥 이건 진짜 친절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걸로 배워가지고 마성카 할라 했는데. 근데 이거 하고 있으니까 맞선 가고 싶다. 씨야, 진짜 존나 맞선 가고 싶다.
설마 마스크 하고 싶다. ABS 모듈 요걸 떼고 펌프를 모듈을 떼고 게임이 애들 장난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어중간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행하면 어디가 고장난 건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온다. 그냥 시험 운전도 하고 이거저거 검사했는데 엔진 오일을 갈아주니 수리가 끝났다. 이거 그냥 저거 같은데 진짜? 그냥 퍼즐 맞추기 간단한 퍼즐 맞추기 같아. 약간 제대로 하려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자 됐다. 어쨌든 아 프로페셔널 키면 또 그렇게 되나? 대충 근데 보면은 뭐가 어느 정도의 그거는 알겠네요. 구성은 알겠네요. ABS 이 브레이크가 ABS는 저거 아니야? 자동으로 그 브레이크 그 밸런스 맞춰주는 거 아닌가? 브레이크 펌프 뭐 이런 것들 자동차 배터리 어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흡기 매니폴드 스로틀 조류 발전기 기어박스 스타터 이런 부품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만 알면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선카를? 터보! 터보도 달려있네? 아 이은유님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출고 자 지출 잡 보너스 281 와 이거 갈고 281달러 이거 완전 남는 장사인데 이거